막내라 진짜 내가 다시까지 품었거든요. 다시같이 항상. 예. 지도 제 신랑 등이 이제 외국에만 계속 지금 거의 20년을 외국에서 돌아요. 돈을 버느라고 무역회사 그 이제 총 직책을 맡아 보니까 집에서 제대로 못 오고 우리 제부도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거든요. 외국 갔다 오면은 저를 찾아요. 동기간이 많아도 저를 찾아서 와요. 오면은 그냥 편하게 쉽게 내 그래도 친정이라고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는 그렇게 진짜 저기 하는데도 참 뭐가 그렇게 나는 도대체 걔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뭐가 쪄서 뭐 때문에 저래야 되나? 앞으로도 내가 차라리 건들지 말고 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예, 그런 그런데 걱정. 지금 동생이 남편하고 기러기 부부를 하든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약간의 이별소가 있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아, 기러기 부부예요, 지금. 지금 기러기 부부면은 또이 대원에서 좀 좀더 심하게 될수 있는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입을 수가 아마 있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하다 보면은 그 밑에 궁합 성격은 만나면 안 맞는데, 이 동생이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거좀돈될거 있는 걸 갖다 누나한테 상담하면서 이래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한 번씩 주는 이 글자가 보이거든요. 누굴 준다고요? 돈이 되는 거를 가르쳐 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소개를 한다든지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언니가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돈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도 문서 잡을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동생이 자기가 못해가지고 언니가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아니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토가 본인은 남는데 이게 편제격인데 자기가 이 동생한테 무슨 좋은 돈이 들어올라 하는데, 근데 그걸 못 잡아가지고, 이거를 언니한테 능가하는 경우가 있대도, 언니가 알아서 하라든지, 막,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있는데, 언니가 우연찮게 그냥, 이래, 되는 경우가 있대도, 이 사주가 앞으로도 그 몇십 년더 남아있는데, 아니, 먼저도 지금 여기 지금 파는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었는데 내가 거기다 집을 짓느니 차라리 땅을 사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땅을 사라 내 옆에 거기 땅이 나왔으니까 그 땅을 사라 그랬는데 그 땅을 샀으면 지금 좋지요. 좋은데. 나는 그 땅을 샀고. 난그 땅을 샀고 그 땅이 내가 돈이 부실라가지고 그 땅을 다 사지를 못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도로가 나다 보니까 나 앞으로 거기가 해변가라 그 동네가 발전이 꽤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가 이제 좋아가지고 집 짓는 그 전원주택은 같이 옆에서 나랑 있다가 내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팔려나 봐요. 집을 팔든지 세를 놓든지 해가지고 옮길라 하나 봐. 서울로 옮길라고 하나 보더라고. 그럼 뭐 그건 뭐 누가 사든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눈이 저 여사님이 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래가 일단 동생하고 했다는 것은 그게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있으니까
앞으로도 30년, 40년 더살 것이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옛날에도 그런 기운이 있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성격은 안 맞아도, 이 동생이 재물을 언니한테 성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 재물을 나한테 준다. 직접적으로 안 줘도, 안 줘도 기운적으로 기운적으로 준다. 주게 돼 있다고요. 아. 말 한마디 한마디 상관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한단 말입니다. 말 잘하고, 필요 있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도 돈이 생기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성격은 밑에 지지가 좀 많이 그래 해서 그렇지. 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 뭐, 성격이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냥 운때가 지금 안 좋거든. 운이 지금 안 좋단 말입니다. 운이, 우리 대운이. 동생요. 예. 그렇죠. 엄청 안 좋죠. 자식을 잃을 정도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죠? 지금 내 생각인데, 한 50, 한 5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남편과 이별 수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55세, 50, 한 4세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내년이네. 내년이죠? 예. 그러니까 2020년이나 2019년이나 그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라고. 제가 알고 있어라.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서 또그이 동생이 남자분이 또 들어옵니다. 남자가 들어와요? 예. 합의돼서 들어오거든요. 합의돼서 들어와요? 예, 합의돼서 들어오는 건 세게, 강하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55세, 50 빠르면 54세, 4세 되면 딱 그게 결정납니다. 54, 55 사이에. 예. 그때 대원에는 원래 만났던 남편 그냥 보기도 싫고, 또, 신금이 정관을, 인신 중을 때려 나의 정관, 정관이 나의 남편 아닙니까? 나의 남편을 치버리고, 그리고, 각기 합토돼가지고, 정관, 새로운 남자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알고만 있으셔. 알고만 있으면 돼. 그 이야기 해줘도 돼. 이야기해줘도 돼. 콧방 낀다고? 그게 다쳐서 저기 한 몰라도 곱하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거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거든. 똑똑이 이제 똑똑한 줄 알거든, 저거. 그리고,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 잠깐 성격이. 신랑하고 지금 신랑하고 그것도 안 맞고, 사모님하고도 안 맞아요. 나하고도 안 맞아. 안 맞고, 한 개도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없으니까 뒤가 그러겠지? 아예 안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추울 때, 천심인데, 마음이 천심인데, 그래도 재물 같은 건한 푼씩 언니한테 던져준다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운적으로 이래 만들어준다고. 아, 걔가 이렇게 울타리를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걸 내가 해준 재물을? 자기는 해준다는 생각을 모르는데 그 나중에 지나고 우연찮게 재물을 나한테 해준다. 패스해준다 이 말입니다. 어드바이스도 아니고 그냥 패스라.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데 받는 게 언니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남자 들어오면 돈도 괜찮고 더 좋고 65세 되면 조금 큰 부자가 됩니다. 예, 60한 4세부터 큰 부자가 이제
되죠. 말년에는 좀 운이 좋죠. 예, 너무 뺏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좋죠. 그래, 올해 그 사고가 난 거는 뭐 때문에 사고가 났냐면은, 이 동생의 식신 자리, 식신이 뭐 자식이거든? 남자. 그럼 올해 정유년 아닙니까? 그러면,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 유금이 식신하고 형이란 뭐냐면, 감옥소 가서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누워있든지, 거기인데, 세면은 그냥 완전 거기거든요. 그런 거기거든. 거기 형이 끼보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남편의 인유 원진이 또 걸려 벌써. 이래 맞고 저래 충 때리고 이래 원진 걸리고 막 이래 된게 오래 해, 오래 해. 그리고 이 사모님, 제한테 지금 전화 거신 사모님도 묘유충에 자미 원진에 자묘 형에 또 정유년에 자묘 유금이 또 묘유충을 때려 부거든. 완전 요번에 올해 완전히 그게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전에 처음에 딱 전화하면서 그냥 내가 서비스로 이야기해준다고 하니까 올해만 잘하는가 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니까. 올해만 잘하는가 해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올해 두달 남겨놨고 2월 4일까지가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한달 적게 보름 나가고 그래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다니까. 그리고 행지지간 싸움하고 마음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주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좀 조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래도 100%못 풀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사모님 내년부터 재물운이, 큰 재물운이, 보통 재물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큰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예. 내년에도 들어오고 내후년에도 들어오고 내후년에는 큰 돈이 들어오죠. 예. 10억 단위 들어와요? 아마 16으로 뜨니까 한 10억이나 6억이나 뭐 5, 16억 사이나 하여튼 그런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후년에요? 후년에는 큰돈 들어오고 올해 올해는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내년에 돈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으는 행상이지. 모으고 좀 돈이 좀 들어오고 소식도, 좋은 소식도 들리고. 소식도 들리고 내가 돈쓸때 있으면 돈도 좀 쓰고, 그래서 돈 쓰려면 뭐, 조그만 땅도 뭐한살 수도 있고, 조그만한 거, 올해는. 내년에는 큰 돈이 들어온대도. 내년에는 큰 거, 문서운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제가 재물운이 지금 큰 돈이 저기 들어요. 그큰 돈이, 코인에 응? 전자화폐 코인 전자화폐 코인이야. 그걸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응. 그게 지금 소규모인데 그게 아마 만단위만 올라도 만단위만 올라도 한 10억 정도는 되겠죠? 그럼 1,000만 원 투자했습니까? 1억 투자했습니까? 1,000만 원 투자했습니까? 그게 여사님, 천 원대에 샀으니까. 그 내가 가상화폐 그거 아닙니까? 누님 정말 단디 들이세요. 누님이 오늘 일진이 참 좋거든요. 오늘 일진이 참 좋습니다. 가지고 우리 작은 딸이 아마 그 전자화폐 일본 거 아마 샀을 거예요. 그걸 한번 팔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화폐 일본 거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은 딸이 며칠 넣었는데, 그게 700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고 그 1,000만 원 뽑아봤습니까? 아, 1,000만 원 넣고, 아, 저, 예. 본전 빼고 1,000만 원 버렸다. 그, 이 사람 1,000만 원을 봤습니까? 직접? 봤다고요? 그럼 또, 1,000만 원 받은 거또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오늘이 경자네. 저 이야기 단디 들으세요. 그거 1,000만 원 올랐을 때 한번 팔아가지고 재투자하지 마소. 재투자하지 말라. 예. 그 재투자하지 마소. 큰돈 욕심부리다가 큰돈 나갑니다. 오늘 일진 좋습니다. 내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려는데 오늘 일진이 좋거든요. 왜 일진이 좋냐면 지금 본인의 을목인데 지금 을경 합금이 돼 버렸거든. 이게 지금 예. 그게 이 금이 되면은 본인 옆에 도둑 뭐 비견이 나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거든. 요 을목이 하나 또 있더라고. 또요 밑에 또 묘목이 있고 여기 같은 목이 세 개라. 이게 나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라야. 그래서 이 금이 이걸 친다고. 지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일진이 좋네. 그래서 제가 뭐, 천지도 모르는데, 가상화폐 뭔가도 모르는데, 그거, 1,000만 원, 본전이라도 할수 있으면 회수하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땅에 투자하세요. 땅에. 네, 땅에. 네. 요번에 잘못했으면 지금 재산 거의 한 반동가리 다 날라갈 뻔했어요. 하지 마시오. 이거는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뭐 재산이 큰 재산이 있어도 이건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 사주에는 지금 안 돼요. 큰땅 사야 되는데 지금 이 하면 안 돼요. 푼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매이지 마세요. 땅 사세요, 땅.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돈 나갑니다. 안 됩니다. 네,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잘 했어요. 아저씨하고는 이렇게 합쳐서 살 적이는 없어요? 아저씨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냥 그 지금 여자하고 같이 살거든요. 2020년도 네. 예, 지금 저하고 이혼은 안 했고 내가 그 우리 아들 늦게 낳았잖아요. 늦게 낳아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혼은 안 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 여자 들어온 지가 15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0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8월달에 들어온 것 같아요. 2008년도. 10년 넘었죠? 그럼 좀 둥퉁하여가지고 자기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들었네. 엄마 같은 사람. 자. 여자가 토끼띠예요. 그래. 통통하지 않아요. 내가 통통하지. 저 아, 여자는 사람이 통통하지 퉁퉁합니다. 않은데. 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지, 지한테.
그 사모님 그 일주에다 묘목이 토끼 아닙니까? 밑에 간녀지동이라 하거든요. 이 같은 일주가 있으면 이별수가 있다거든. 남편하고 사이가 떨어지고. 저희는 부부가 뭐 그렇게 뭐 다정다감하고 뭐 그렇게 좋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맞추면서 참 재밌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무섭게 변해가지고 내가 참 세상에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내가 그 사람한테 느꼈다니까요. 앞도 뒤도 안 봐요. 잘생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때가 사모님이 돈 들어올 때네. 2008년, 2009년. 그래도 하여튼 비긴급제가 많으면 나의 남편을 뺏기거든요. 제가 많으면 나의 남편을 남편을 뺏기고 산다. 뺏긴다 이러거든. 그러게요. 뺏기고 사네요. 그리고 비긴급제는 나의 남편을 가져가지만 나의 재물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를 갖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지. 뭐 전자화폐고 뭐 그런 거. 그게 뭐 하여튼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지금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내일이라도 시간 나면 바로 팔아보죠. 본전이냐, 줄란가.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에는 재물운이 들어오고, 내년 19년도에는 억수로 큰 돈이 들어오거든요. 큰 문서를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없었던 편제 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돈입니다. 큰 돈, 큰 돈. 그래가지고 요번에 5년 동안인가 한 3, 4년 동안 버린 돈으로 평생 먹고 산단 말입니다. 평생 좋단 말입니다. 드시고 살고 또 나중에는 뭐 요즘 뭐 사부지 모텔을 하신다면 나중에는 큰 모텔도 할수 있고 더큰거 66세 넘어서면은 66세 되면 또 그때 또 남편하고 이혼수가 생깁니다. 그때 66세 되면 정확하게는 65세부터 65세부터 정확하게. 내 나이 65세? 내 나이 65세. 내 나이 65세면 그 사람은 68세인데 그때서야 이혼을 해요? 같이는 못 사나 보죠? 같이 안 되죠. 사모님 67세 때. 아, 60. 정확하게 67세다. 67세. 67세 때 그때 이제 이혼을 해요? 60. 그때야 뭐 잠깐. 66세. 그때야 뭐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하니까 장가 보내고 뭐 그러고 나서니까는 뭐 이혼해도 뭐 상관없지. 66세. 그때 인생이 나간다. 어쩔 수 없다. 이 왜냐면은 사모님 간이 두개 있거든요. 남편이. 남편이 두개 있어요? 남편이 둘이에요? 남편 둘이 둘 이상 된단 말이에요. 두명 이상. 좋겠습니다. 두명 이상 되고.
나는 한 명도 없는데. 예? 바꿉시다. 나도 한두 명이나 한 명이나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아유, 참. 사귀는 사람이 토끼띠거든요. 네. 그 사람은 괜찮나요? 조금 마누라하고는 이혼했어요. 도화성이 좀 있죠. 조금, 도화성이? 네, 도화성이 강하죠. 워낙 조금 많이 또, 믿어요?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조금 척도 빠르고, 척도 빠르고, 도화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바람 많이 피우죠. 술 좋아하고. 술도 좀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옆에 항상 그 애인이 있는데, 뭐, 더 말고 있다고요? 연하의 남자가 그 사람 헤어져도 또 연하 또 들어오는데. 예.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갖다가 하여튼 바람둥이 맞습니다. 거의 남자가 남자가요? 예. 거의 남자 다른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거든. 괜찮게 생겼거든. 꼭 둘이는 있어요. 본인하고 서희라 총. 하고 예. 그래요? 예. 두명 아니면 세 명이라. 정확하게 이 남자는 여자한테 인기 있는 남자라. 그 여사님도 또 인기 있는 남자 좋아하겠죠. 좋아합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사자 한번 엿볼랍니까? 진짜 그럴까? 사자 한번 엿볼랍니까? 예. 한번 엿보시다. 진짜